저희 손님들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동차의 방은 어떨까요? 충분히 했겠지. 뭐야, 왜 말들이 없어? 대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 변신하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듭니다. 뭐라고? 요새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변신하고 왔는데 5만원 정도 빠지고 80km 걸으면 3만원, 반짝이라도 하면 바로 퍼집니다. 우리 중에 전기차 있지 않아? 전기차? 여기 있습니다. 오, 그래! 대장,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 그냥 뭐 자전거나 돌 걸 그랬다? 지구정복을 꿈꾸는 외계인님, 주유충전 부담되시죠? 당신의 카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든 취향 라이프 알아서 맞춰주는 진짜 나를 담은 아이디. 주유도 충전도 부담 없이 삼성 아이디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손님들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석봉이의 방은 어떨까요? 왔느냐? 어머니, 영어서당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거긴 그만 다니거라. 네? 아무리 보아도 네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구나. 아닙니다. 손 좀 내봐라. 어? 방금 뭔가 본 것 같은데. 소자, 요즘 이태원에서 학우들과 어울려 실용 영어를 배우고 있어옵니다. 거기 노는 데 아니냐? 아닙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거라. 아닙니다. 그럼 이제까지 배운 것을 테스트해보겠다.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난 떡을 썰 터이니 너는 프리토킹을 해보거라. 프리토킹이요? 인사하거라. 미국서 오신 다니엘 과외 선생님이시다. 하이. 이태원에서 배운 대로 해보거라. 석봉? Wasn't the girl in Itaewon yesterday pretty? 민지였나? 아닙니다. 어, 깜짝이야. 당신의 카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든 아시겠죠? 취향, 라이프. 질문 있는 사람 알아서 맞춰주는 진짜 나를 담은 아이디. 우리 석봉이 최고다!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 삼성 아이디 컷.